자, 일단은 먼저 Shift A 눌러서 커브에 패스 하나 불러주시고요. 패스 하나 불러주시고, 자, 이번에는 하나 더 여기 커브에 서클이 있습니다. 요 서클을 눌러주세요. 요 서클이 아니고, 자, 메뉴에 있는 서클.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넙스 패스가 있고요. 얘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, 얘가 헤어라인이 될 거예요. 헤어라인 좀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. 헤어라인으로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, 그 다음에, 자, 베지어 서클 요거 같은 경우, 요거 원은 이게 뭐냐면은 머리카락 모양, 그러니까 머리 가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얘도 그냥 쉐입이라고 할게요. 헤어 쉐입.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. 아이고, 이름이 안 바뀌었다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자, 헤어라인을 선택을 해서, 여기 헤어라인을 선택을 해서, 이 밑에 보시면은, 요 부분, 요 프로퍼티, 자, 요거 안에, 이 베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베벨.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라운드로 돼 있을 건데, 이게 이제 오브젝트에 얘가 이제 헤어 쉐입이 이제 들어가지게 되면은 그 라인 모양으로 여기 자 오브젝트에서 여기 빈 공간 클릭하면은 저희가 여기 이름 바꾸는 헤어 쉐입이라고 있어요, 그죠? 이 헤어 쉐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파이프, 그러니까 라인 모양으로 헤어 라인 모양으로 파이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머리카락 모양은 이 헤어 쉐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헤어 쉐입. 얘를 약간 좀 눈에 보이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서 요 라인, 헤어 쉐입 요 모양에 따라서 요 파이프 모양도 좀 달라질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납작하게. 얘를 스케일을 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Y축으로 줄여주면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. 이런 모양. 요 파이프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 이 서클 헤어 쉐입을 에디터블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점이 4개로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 있는데. 이걸 전체를 선택을 점을 선택을 하시고 점 전체 선택을 해서 얘한테 자 서브 디바이드 여기 보면은 서브 디바이드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브 디바이드 얘를 주시면은 이 점이 2배로 늘어나요. 점이 2배로 늘어나고 여기 밑에 여기서 넘버 오브 컷츠 요 부분을 한2 정도 줍니다. 뭐 2나 3이나 여러분들 모양 만드실 거 올려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2 정도 놔주시고, 이 점들을, 자, 좀 이렇게 넣고 빼고, 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뭐 이런 거는 스케일을 좀 줄여서
이렇게 머리카락 부분들을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엣지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. 머리카락의 엣지. 뭐 여기도 이렇게 좀 잡아주셔도 되겠죠. 스케일 줄여주면 됩니다. 뭐 요런 식.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것도 전체적으로 자 X축으로 좀 이렇게 줄여서 좀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. 일단 사이즈를 좀 줄여 놓을게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요런 이제 파이프가 만들어지죠. 게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보면은 약간 잔머리 느낌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해줍니다.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을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더 해줘요. 요런 부분들. 요런 식으로. 뭐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좀 들어가면 그나마 좀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좀 생길 겁니다. 여기. 그래서 여기 점을, 요 점을 선택을 해서 요 세 가닥. Shift D를 눌러서 뭐 탑뷰에서 제일 보시는 게 좋겠죠. Shift D를 눌러서 복사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 점 위치 옮겨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돌려서 이런 느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자, 또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 Shift D 눌러서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 다음에 점 위치 옮겨 주시고요. 자, 얘 또 복사해서 해서 여기 각각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들 모양을 자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머리카락 모양을 여러 개, 한 3개에서 4가닥 정도를 이렇게 약간 다른 스타일의 머리카락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, 다른 스타일의 머리카락 모양을 한 3개에서 4가닥 정도 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. 그 부분을 지금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있는 거니까. 아니면은 여기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지금 마이크를 안 써가지고 약간 음질이 조금 안 좋겠네요. 자, 이렇게
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지금 요 파이프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죠. 파이프가 자, 여기서 이번에는 요 헤어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헤어 라인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라인들이 보입니다. 요 라인들. 이 라인도 더 길게 해주고 싶을 때는 이 점을 잡고 위치를 이동을 시켜준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점을 추가로 이렇게 더 빼주는 거예요. 요런 식으로. 그리고 자,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부분. 일단은 여기 머리에다가 좀 한번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얘네가 너무 크니까 이 헤어 쉐입 자체를 좀 더 줄여서 헤어 쉐입 자체를 좀 더 사이즈 줄여서 놓고 요 사이즈를 놓고 그 다음에 라인도 사이즈를 줄여서 둔 다음에 요 머리카락 있는 부분에다가 좀 배치를 해줄게요. 에디터블로 가서 점을 잡고 이동. 자, 요런 식으로 배치해 줍니다. 안으로 얘들을 넣어주면 되겠죠. 자,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 굵기가 똑같으니까 이 굵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. 굵기 조절은 자, 요 끝에 부분 내가 이제 조절을 해주고 싶은 부분을 잡고 자, Alt S 자, 요 기능이 자, 플래튼 기능이에요. 슈링크 플래튼 기능이어서 자, 얘를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다듬어 주실 수가 있어요. 여기를 Alt-S입니다. Alt-S 그리고 중간중간도 요 Alt-S를 사용을 해서 사이즈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. 중간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. 뭐 머리카락을 좀 더 모양을 부분을 좀 늘려서 다듬어 준다라고 하면은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라인을 추가적으로 더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
그리고 뭐 이렇게 또 헤어라인 복사해서 배치하고 에디터블 가서 또 점을 가지고 조절. 아이스크림 같죠?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